극단적으로는 기소가 된다고 해도 아주 큰 타격이 될까 싶습니다. 국민들이 들으시면 너무 뜨겁게 하실 것 같습니다. 야권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검찰에서 탄압을 하는 것 아니냐. 증권 시장에서 가장 중재로 다루는 것이 주가 조작이고. 영부인도 국격을 대변합니다. 한준호 의원의 발언 감정가를 지금 받아보겠습니다. 네.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 주시죠. 400원 대 1,000원 아주 저렴합니다. 뭐, 저, 예, 쌉니다. 네, 400원 어떤 의미입니까? 아, 네, 이거 지우개 가격입니다. 아, 고무지우개? 예. 네, 고무지우개 가격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한준호 의원이 이 글을 처음 올릴 때 두 아이의 엄마 김혜경 대 뭐 토리 엄마 뭐 김건희 이렇게 네. 올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영부인의 자격과 어떤 아이의 출산을 연관짓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준호 의원도 그거는 지웠습니다. 지우개를 한번 네. 쓴 거죠. 근데 저는 지우개를 한 번 더 쓰기를 권해드리는 게 이 그 페이스북 글 자체가 약간 김을 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건희 씨가 진짜 소환이 되거나 어떤 임박하거나 어떤 굉장히 큰 정치적인 혼란기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타격을 해야 되는데 괜히 이런 것들을 미리 페이스북에 글을 써가지고 뭐 정치적으로 좀 김을 뺄 필요가 있나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 글이 부적절했다라고 보고 지우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도 좋지 않은 선택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너무 좋은 말씀을 받아 적느라. 아, 보기 좋습니다. 그렇구나. 배웠습니다. 예. 전 1,000원 했습니다. 네. 김혜경 씨 관련돼서는 지금 무슨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이 문제는 결국 김건희 씨와 관련된 문제인 것 같은데 다른 문제는 잘 모르겠고요. 이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는 확실히 뭐가 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태인데 지난번에 공개를 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기다렸는데 네. 계좌 공개를 1년치만 해서 피해갔는데 네. 날짜까지 특정해서 이때만 공개하면 되는데 네. 예 그렇게 할 때 잔고 변동 내역 가서 신청하면 1,000원. 예, 1,000원으로 아. 이 국경을 바로 끌어올릴 수 있다. 아, 바로 올릴 수 있다. 영업점 수수료. 아, 그럼 예, 영업점 예. 수수료만 내서 요걸 공개하는 순간 모든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데 네. 요 1,000원을 왜 못 하시나. 아, 사실 온라인으로 대목이죠. 떼면 또 공짜는 돼요. 아, 그런 뭐, 얘기를 왜 그럼 왜 못 합니까? 적어야 돼. 온라인은 공짜라네. 예, 예. 네. 온라인은 공짜. 네. 네. 공짜로 적을 수가 없어 갖고 예, 예. 부득불 만들어 낸 말이었습니다. 네. 아까 이제 뭐 말 나온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 윤석열 후보의 정치 입문 이후에 김건희 씨가 지금 공개석상에 나온 적이 없단 말이죠. 네. 언제쯤 모습을 나타낼까요? 저는 좀 빨리 나오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그 도이치모터스 소환 일정이 잡힌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조금 변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등장한다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높을 때 지금 좀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렇게 약간 두문불출 하시다가 갑자기 나와서 막 발랄하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좀 공식적인 자리에 네. 좀 딱딱하게 등장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네.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텐션을 조금씩 올리는 걸로.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아니, 그 설마 지금 이 상황에서 발랄하게 하고 계시겠습니까? 네. 아니 일부 보수 언론에서 애교머리 잘랐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발랄하게 나올 준비를 언론들은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아, 언론은? 그리고 네. 공식석상에 등장한 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글쎄 이거 뭐 같은 인물인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그 개에게 사과를 주는 영상에 그 토리의 눈동자를 확대해서 비춰봤더니 나오시는 그분이 혹시 그분이 아니셨냐는 뭐 이제 우스갯소리도 있던데요. 좀 뭐 공식석상에 당연히 나오셔야 되긴 하는데 그런데 좀 배우자가 대전 후보만큼 중요하느냐라면 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각자 역할이 따로 있는 것이고 이제 배우자가 된 이후에 생긴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검증할 필요는 있지만 이분이 네. 언제 나오시는지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서 볼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네. 조금 부정적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면 먼저 이 권오수 회장이 바로 어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고요. 김건희 씨의 계좌 관리를 하면서 주가 조작의 선수로 뛰었다고 알려진 이정필 씨도 최근에 검거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김건희 씨가 여기에 돈을 댔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환 조사를 받게 될 것인가?
그 여부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더 예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돈을 댔다는 거는 의혹은 아닙니다. 돈을 이게 계좌를 관리를 일임했던 거는 맞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주가 조작의 어떤 범죄가 되려면 주가 조작 범행을 한다라는 걸 알고 돈을 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쟁점인 거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드러난 사실관계들을 보면 이 이정필 씨라는 사람이 뭐 골드만삭스인가요? 뭐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라서 그 사람을 믿고 뭐 투자를 맡겼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주가 조작 범죄는 성립은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정말 그 주가 조작이란 거 알았느냐. 네. 대신에 그나마 지금 김건희 씨 입장에서 좀 괜찮은 부분은 당시에 큰 돈을 벌거나 수익을 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몇 달 하다가 이게 뭐 잘 안 되고 손실이 나니까 금방 뺐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설명이라면 주가 조작이랑 좀 안 맞죠. 네. 약간 빠지더라도 정말 조작한다라는 확신이 있었으면 계속 갔을 텐데 금방 뺀 것 자체는 저는 뭐 유리한 상황이다. 그런 의미라면 적극적으로 소환 조사에 임해서 또 결백을 밝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제가 봐도 지금 국민적인 의구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 관계자들이 다 구속이 된 거기 때문에 네. 소환 조사할 가능성은 꽤 있어 보이고요. 예. 다만 권오수 회장이나 뭐 그 이정필 씨 같은 경우에 양쪽 다 주가 조작 사실을 김건희 씨는 몰랐다라고 한다면은 네. 굳이 소환까지 안 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네. 약간 다르지 않나요? 제가 아는 바로는 수익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캠프는 얼버무리고 계시는데 너무 똑부러지게 수익이 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남의 일이지만 좀 걱정이 되는 상태인데 제가 정보에서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예. 네. 아니 홍준표 캠프에서 그때 문제 제기했던 것도 윤석열 후보 측에서 공개를 2010년 5월까지인가만 하니까 아니 실제로 실현이 된 건 9월인데 왜 언제 팔았는지는 안 보여주고 그 당시에 주가가 얼마였는지까지만 공개하고 말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충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의 수익이 났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수익이 실현된 부분에 주식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은 되게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정필 씨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2013년에 경찰이 내사를 했었고 그 보고서 36장짜리 보고서에 담겨있는 내용을 보면 이정필 씨가 잡힐 진술을 통해서 이 뭐 전주라는 표현을 직접 썼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돈을 댄 것이 김건희 씨가 맞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 증언을 이번에 또 할 것인지는 물론 저희가 봐야 되겠지만 그때 등장했던 분들이 이번에 다 막 구속이 되고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은 한국거래소가 네. 심리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모든 계좌들이 그 당시 어떻게 움직였는지 다 파악해 놓은 거거든요. 네. 그 보고서를 놓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소환한다면 그 보고서 내용에 들어있다는 것이고 소환을 하지 않는다면 말씀하신 대로 혐의를 벗을 것이고 만약에 김건희 씨가 소환이 되게 된다면 이게 윤석열 후보에게 큰 타격으로 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소환 정도로는 저는 그렇게 큰 타격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받는 거니까. 네, 조사받는 정도고 네. 극단적으로는 기소가 된다고 해도 아주 큰 타격이 될까 싶습니다. 그것도 안 되고. 야권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또 그냥 검찰에서 어떻게 보면 탄압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잡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만약에 구속이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까지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저는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기소까지 가는 상황이 타격이 없겠다라고 하시면 국민들이 들으시면 너무 뜨악해 하실 것 같습니다. 현직 변호사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증권 시장에서 가장 중재로 다루는 것이 주가 조작이고 여기에 돈을 대고 연루가 돼 있고 시세 차익을 실현했다라고 하면 그래서 기소가 됐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이고요. 기소가 된다면 국민들이 받을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기소라는 것은 어떤 법원의 판단이 아니라 검찰의 어떤 뭐 어떤 1차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서는 야권 지지층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많이 흔들릴 것 같지는 않다. 뭐 이제 대선 후보 부인에 대한 관심이 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과잉 취재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뭐 기자들이 김혜경 씨가 낙상 사고 이후에 자택 인근에서 김혜경 씨를 취재하다가 경찰에게 스토킹 행위다라고 경고까지 받은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는 게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뭐 검증 대상이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논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아, 당신 맞았지? 안 맞았으면 안 맞은 증거를 대. 네. 왜? 당신 남편이 때리게 생겼거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그 가면 벗어봐라고 말을 하는 건데 잔인하죠. 네. 지금 부인 본인이 그렇지 않고 실제로 119 이 영상도 다 공개됐고 녹취도 네, 다 네. 들어보면 그런 정황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그
후보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태연하게 이재명 후보는 그랬을 수 있다라고 의심이 되지 않느냐.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런 말을 그냥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또 다른 편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로봇 대전에 가서 사족 보행 로봇을 건드린 걸 가지고 동물 학대다. 네. 로봇 학대다라고 어떻게 사람이 심성이 저럴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같은 입에서 한다는 게 전 들으면서 참 아, 이렇게까지 하는지는 말아야 되지 않나. 아무리 검증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그냥 관음증을 만족시켜 줘 같은 거예요. 이렇게까지는 전 가지 않았습니다. 검증이 아니다. 네. 예. 네. 저도 정치 도의적으로 그렇게까지 이제 정치인의 가족 안 그래도 사실 살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정치 도의를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이 김혜경 씨를 쫓아다니던 그 언론의 행태도 제가 봐도 뭐 거의 미행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좀 저도 제가 봐도 과도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